스트레스성 질염이나 피부염이 생길 때는 말린 쓴바귀와 탱자를 넣고 진하게 달인 물을 사용한다는데요. 식수 대용으로 마시며 염증 부위에 헹군 물로 사용을 하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좋다고 하지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실 때 안전결제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죠? 예, 사기 안 당하려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칭을 한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직거래 이용자 1,000만. 1년 개인간 전자 상거래액수 10조 원 시대. 오히려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아, 바보라니까? 계좌번호 거절하면 다 보내. 점점 지능화되고 날로 대담해지는 직거래 사기 사건들, 그리고 늘어가는 피해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갑을 딱 꺼내자마자 이렇게 지갑을 딱 잡더니 끼어가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직거래 사기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난 15일입니다. 마산에서 신종 직거래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전거래 사기 사건입니다. 경찰들도 처음이라고 하는 이번 수법. 네, 자, 그 피해금 무려 5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좀 피해자입니다.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총 150명 정도 됩니다. 네. 자, 무려 150명이나 당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다는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었던 것일까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안전결제 사이트로 유도를 한 다음에 구매자가 안전결제 사이트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안전결제 사이트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이제 구매자에게 보내는 거죠. 아하. 자, 실제로 피해자들이 받았던 사기 문자들인데요. 상거래 사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이 안전결제 서비스를 사칭을 해서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 문자를 발송하는 일이 전혀 회사 이름이라든지 뭐 쓰는 문구, 그리고 뭐 회사 전화번호 이런 게 있어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도 그 문자를 받으면 당연히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직거래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안전결제 방법으로 유도한 이후, 자, 마치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문자를 보낸 것처럼 속여서 자신의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시키는 사기입니다. 아하.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자, 그래서 제작진 어렵게 직접 피의자를 만나봤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19세의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 나 사이트 보면 나와. 안전결제라고. 아, 처음에는 계좌번호 해가지고 아, 다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뭐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안전하다고 믿고 하니까 아, 다 보라니까. 계좌번호 보내면 다 보내. 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정말. 때문에 150명의 피해자들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를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20만 원이요? 네. 네, 너무 가격이 싸니까 얼른 사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얼른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가야 되겠다. 그 마음에 이제 급하게 이제 요거 이제 문자 받고 바로 돈을 보낸 거죠. 소비자들의 심리가 대부분 개인이 그렇죠. 개인이 꾸며서 문서로 이렇게 작성한 것처럼 마치 보낸 거를 이제 생각을 못한 거죠. 자, 하지만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아, 절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업체는 고객이 정확하게 물건을 배송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제를 유도하는, 입금을 유도하는 그런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아, 알고 계셔야겠네요. 네. 자, 또 다른 유형의 사기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댓글 가로채기 사기 사건입니다.
댓글 가로채기요. 네. 7개월 동안에 136명으로부터 842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자, 피의자 박모 씨, 7개월 동안 숨어 다니며 전국에 있는 130여 명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다.